오늘은 레벨 8 마스터 게임을 해볼게요. 먼저 게임의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1번부터 14번까지 적혀져 있는 6가지 색상의 숫자 카드, 2가지 종류의 와일드 카드, 3가지 종류의 특수 카드, 레벨 카드, 레벨 표시 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게임의 목표는 가장 먼저 본인의 카드를 모두 소진하여 레벨을 올리고 가장 먼저 8레벨을 완성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레벨 카드 한 장과 레벨 표시 카드 한 장씩을 갖습니다. 레벨 표시 카드에 레벨 카드를 끼워 레벨 1의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플레이어 중 한 명이 딜러가 되어 카드를 나눠줍니다. 레벨 카드와 레벨 표시 카드를 제외한 숫자 카드와 와일드 카드, 특수 카드들을 먼저 잘 섞어줍니다. 그 후 각 플레이어들에게 10장씩 뒤집어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남은 카드들은 더미를 만들어 테이블 중앙에 놓습니다. 딜러는 카드 더미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뽑아 자기가 앉은 방향대로 카드 더미 옆쪽에 놓아줍니다. 이 카드는 본인의 버리는 카드 더미의 첫 번째 카드가 됩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각 플레이어는 모두 각자의 버리는 카드 더미를 쌓게 됩니다. 딜러의 왼쪽에 앉은 플레이어부터 게임을 시작하고 시계 방향으로 순서가 진행됩니다. 본인의 순서가 되면 일련의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중앙의 카드 더미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들의 버리는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이는 첫 번째 행동으로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행동입니다. 가지고 있는 카드들 중에 현재 레벨을 충족할 수 있는 카드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레벨은 4개의 쌍입니다. 즉, 같은 숫자 카드 4쌍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주어진 레벨의 일부만 충족시키는 카드를 나열하거나 주어진 레벨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카드를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같은 숫자 카드 3쌍, 같은 숫자 카드 2쌍, 같은 숫자 카드 5쌍과 같은 조합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해당 레벨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본인의 순서가 올 때마다 본인의 손에 남아있는 카드들을 본인이나 다른 플레이어들의 내려놓은 카드 세트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 세트가 갖고 있는 규칙과 부합하는 카드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숫자 카드들이 나열되어 있는 카드 조합에는 해당 숫자 카드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연속된 숫자 카드들이 나열된 카드 조합에는 이어지는 숫자 카드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색깔의 숫자 카드들만 모여져 있는 카드 조합에는 해당 색깔의 숫자 카드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동입니다. 세 번째 행동도 첫 번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필수 행동입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카드 중 한 장을 본인의 버리는 카드 더미 위에 내려놓습니다. 플레이어 중 한 명이 해당 레벨을 모두 충족시키고 손에 들고 있던 카드들도 소진한 후 마지막으로 본인의 카드 하나를 버리는 카드 더미에 버리게 되면 라운드는 종료됩니다.
자신의 레벨을 충족하고 모든 카드를 가장 먼저 소진한 플레이어는 레벨 표시 카드를 두 단계 내립니다. 가장 먼저 카드를 소진하진 못했지만 레벨을 충족한 플레이어는 레벨 표시 카드를 한 단계 내립니다. 라운드가 끝나도록 자신의 레벨을 충족하지 못한 플레이어는 다음 라운드에서도 해당 레벨을 계속 도전하게 됩니다. 전 라운드에서 딜러의 왼쪽에 앉아있는 플레이어가 새 딜러가 되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딜러는 카드를 모두 모은 후 잘 섞어 각 플레이어에게 다시 카드 10장을 나눠줍니다. 레벨 5, 6, 7, 8에 머물러 있던 플레이어 중 해당 레벨을 충족하지 못하여 카드를 갖고 있기로 한 플레이어들은 10장에서 모자라는 카드 수만큼 새로운 카드를 받습니다. 나누어주고 남은 카드는 카드 더미를 만들어서 중앙에 놓고 새로운 딜러는 카드 한 장을 뽑아 자신의 버리는 카드 더미의 첫 장으로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새 딜러의 왼쪽에 앉은 플레이어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와일드 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 카드는 총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 와일드 카드는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 범위 내에 어떠한 숫자 또는 어떠한 색깔로든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벨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장의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어떤 색, 어떤 숫자 대신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카드 조합에서 두 장의 와일드 카드는 각각 5번, 6번 숫자 카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해당 카드 조합에서 와일드 카드는 각각 12번, 그리고 14번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해당 카드 조합에서 와일드 카드는 각각 보라색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특수 카드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순서 마지막 행동인 손에 들고 있는 카드 한 장을 버리는 카드 더미에 버리는 대신 특수 카드를 그 위에 버려 해당 특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 카드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져오기 카드, 교환하기 카드, 갖고 있기 카드입니다. 먼저 가져오기 카드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카드를 사용했다면 특수 카드를 사용한 플레이어 왼쪽부터 순서대로 본인이 들고 있는 카드 중 세 장을 내용이 보이게끔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시된 카드들 중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 카드를 보여준 플레이어의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다면 그 다음 왼편에 있는 사람이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카드를 뺏긴 플레이어는 중앙의 카드 더미에서 새로운 카드를 한 장 가져가야 합니다. 사용하려고 버리는 카드 더미 위에 내려놓은 특수 카드는 다시 뒤집어 중앙의 카드 더미 맨 아래로 밀어 넣습니다. 교환하기 카드를 사용한 플레이어는 본인이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중 최대 3장을 순서와 상관없이 자신의 카드 더미 위에 내려놓고 내려놓은 카드 장수만큼 중앙의 카드 더미에서 새로운 카드를 가져옵니다. 갖고 있기 카드를 사용한 플레이어는 게임 라운드가 종료된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카드 3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들을 다음 라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레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카드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종류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벨 5의 미션을 가장 먼저 충족시킨 플레이어는 손에 남아있는 카드를 소진하지 않아도 즉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로 레벨 7의 미션을 충족하고 해당 라운드를 종료시킨 경우에도 게임에서 승리합니다.